카페 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학수고대 하셨던 바로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현행 프로프 세트. 예, 드디어 저도 오늘 받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현행 프로프 세트, 예, 개봉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 제가 이 현행 프로프 세트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점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 포인트, 핵심 포인트의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프로프 세트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예,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임머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기념비적으로 나온, 예, 현행주와 프로프 세트에 대한, 예, 개봉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먼저 이렇게, 예, 네이비 색깔, 예, 군청 색깔이죠. 네이비 색깔의 하드 케이스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한 종이 재질의 하드 케이스고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리게 되면은, 예, 상단 케이스 안쪽 부분에는, 예, 보시다시피 각 주화별로, 권종별로, 예, 보안 아트웍이죠. 어떤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예, 주화에 만들어진 주성분이죠. 주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이즈, 지름은 몇 미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무게, 중량, 웨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이 주화 세트는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현형 주화를 특수 가공 처리하고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작된 고품질 주화 세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쪽을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자, 안쪽 케이스를 열어보게 되면, 예, 1원서부터 500원까지, 예, 6종 세트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꺼내보게 되면 주화의 앞면, 예, 공화, 거북선, 타보타, 예, 그 다음에 쌀 벼죠, 예, 벼이사,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 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뒷면에 보시게 되면, 예, 각 권종별로 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에는, 예, 스탠드형 이젤이 삽입되어 있네요. 예. 이젤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케이스는 내려놓고 주화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흑날개에 혹이 있는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어깨에 뿔이 있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와 그 다음에 조폐공사에서 발표했던 그 사진과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 제가 받은 현행 프로프 세트의 항락에는 어떤지 한번 클로즈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항락에는 혹이 없네요. 네, 항락에는 혹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조폐공사에서 공개했던 사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유순신 장군님의 예, 우측 어깨에도 예, 이렇게 꿀 모양이 올라가 있죠. 예, 일반적인 그 현행조화도 다 이렇게 어깨선에 꿀이 있죠. 예, 그 형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원 주화. 예, 50원 주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죠. 50원 주화에 나달 사이에 간격이 약간 풀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10원 주화, 다보타. 이런 주, 5원 주화에 허브섬. 이런 주화에 공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무광 프루프의 전형적인 모습은 예, 띄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잘 만든 주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화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혹시 이게 느껴지시나 모르겠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좀 잘 보이네요. 약간 세로 문양으로 헤어라인이 보이시니까 약간 헤어라인처럼 해가지고 세로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인 그 주화들이. 그래서 이게 1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세로로 약간 줄무늬가 이렇게 아주 미세한 헤어라인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 바닥에 그 경면 처리, 거울처럼 보이는 거를 경면 처리라 그러죠. 경면 처리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2% 부족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82년 무광 프루프에 비해서 이 경면 처리가 좀 완벽하게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퀄리티가 82년 프루프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조금 예, 낮은 등급으로 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뭐 전형적인 무광 프루프긴 하지만은 5원짜리도 좀 보이시죠? 약간의 세로 줄무늬 모양의 예, 헤어라인들이 좀 보인다는 거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광 프루프의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이 아트워크 도안이 완벽하게 무광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닥면은 이렇게 유광으로 거울처럼 저기 처리를 한다는 것이 경면 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광과 유광의 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 주화의 아름다움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의 경면 처리가 조금 아쉽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10원 주화 같은 경우도 세로 줄무늬에 약간 그 헤어라인 느낌의 예, 미세한 라인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조금 이번 예, 프루프 세트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와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좀 미세하게 헤어라인들이 보입니다. 5번 주와도 마찬가지고요. 5번 주와 5번 주와 그리고 제가 받은 이게 프로포 주화 세트 중에 5원 주화는 약간 이렇게 좀 얼룩이 있는, 지금 얼룩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얼룩이 약간 있네요, 이렇게.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이 얼룩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예, 너무나 프로포 주화인데.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10원 주화도 보시게 되면은 세로 모양의 헤어라인이 미세한 헤어라인이 보이시죠? 벽면 처리에 있어서 뭔가 아쉬움이 남는 프루프 세트 같아요. 82년에 비하면은 2-3%가 좀 부족한. 역시 82년 프루프 세트가 그러고 보면은 참 럭셔리한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여러분들 보실 영상은요. 이 프루프 세트를 어떻게 보관하면은 아주 이렇게 좋을지 그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계속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광 프루프 세트를 어떻게 보관하면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변색이 잘 오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방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절대 랩으로 돌려서 싸지 마시라는 겁니다. 랩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장기간 흘렀을 때 랩의 그 끈적거리는 성분 때문에
이 케이스에 눌어붙을 수 있어요. 이 하드 케이스에. 그러면은 나중에 뜯어낼 때 이 하드 케이스가 같이 뜯겨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주방에서 쓰는 랩으로 둘둘둘 말아서 방습하신다고 막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한 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그 랩을 뜯어낼 때 이게 종이 케이스가 같이 뜯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절대 랩으로 감싸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관하면 좋으냐? 바로 지퍼백입니다. 네, 이런 소형 지퍼백을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지퍼백도 가급적이면 이 지퍼 부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하셔가지고 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넣는 방법, 뭐 넣는 거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좀 사이즈가 타이트해가지고 조금 넣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기를 좀 다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을 예. 낱개 포장을 하는데요. 여기다 뭐 또 실리카겔 한 개나 두 개 정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냥 뭐 비닐 같은 거에다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낱개로 한 개 한 개 포장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요거를 다시 또 밀폐 용기에다 넣으시거나 그러면은 좀 방습이 잘 될 수 있는 상자 같은 곳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 최상의 컨디션을 장기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습도를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보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예, 그 점을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뒤에도 꺼내 보시게 되면 퀄리티가 아주 잘 살아있는 프로프 세트를 감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예, 기념으로 나온 예, 현행 프로프 세트 예,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새로운 유익한 정보와 영상 그리고 재미난 판패 부집의 세계로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네, 타임머신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종 버튼 눌러주세요.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